15전 25승 25 KO의 전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와마 싸울 김정호 선수가 소개됩니다. 김정호 선수는 1m76cm입니다. 29살, 동양태평양 주니어미들급 1위, 69.2kg. 김정호 선수가 소개됐습니다. 45전 31승 5무 9패 22 KO의 전적을 가지고 있는 김정호 선수. 50%의 KO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김정호 선수는 더군다나 왼손잡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이트 선수인데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말이죠. 네. 백인철 선수가 그 스트레이트 선수에게는 약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왼손잡이도 역시 조금 약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볼 때는 이 경기는 어떻게 보면 단기전 될 가능성도 있지만은 네. 어떻게 보면 서로 다 몸을 도사리다가 말이죠. 네. 경기 후반에 가서 이제 경기가 마무리되는 그러한 두 가지 양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백인철 선수는 1차 방어전에서 크루스, 그 다음에 2차 방어전에서 미아다, 3차 방어전에서 이제 아라이, 네. 4차 방어전에서 로미엔제르스. 네. 그래서 이번이 그 5차 방어전이 되겠습니다. 네. 5차 방어전에서 이제 그 우리나라 같은 선수인 김종호 선수와 맞섰습니다. 네, 1회전 시작됐습니다. 네, 붉은 팬츠를 입고 있는 선수가 백인철 챔피언입니다. 그리고 왼손잡이 흰 팬츠가 김종호 도전자입니다. 서서히 거리를 좁혀 들어가고 있는 백인철입니다. 라이트 치는 백인철, 서서히 다가서고 있는 백인철입니다. 긴장이 감돌고 있습니다. 머디 공격하는 백인철입니다. 배를 툭 쳐보는 백인철. 백인철이 공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백인철이 오히려 그 선제 공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왼손잡이는 그 카운터 전문의 선수가 많지 않습니까? 라이트 치는 백인철이었습니다. 아, 지금 충격받은 것 같아요. 네, 충격을 네. 스트레이트에 걸린 네, 것 같아요. 스트레이트. 아, 경기가 아주 계속 공세를 취하고 있는 백인철입니다. 백인철 계속해서 공격을 취하고 있습니다. 김정호 로프를 던지고 있습니다. 라이트를 던지는 백인철입니다. 그러나 역습으로 나오고 있는 김정호. 김정호 선수가 다리가 좀 풀렸어요. 네, 완전히 다리가 풀렸습니다. 계속 밀어붙입니다. 백인철의 내쉬. 홀딩하는 김정호. 계속 있는 백인철입니다. 백인철 1회전부터 경기를 잘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서서히 다가서고 있는 백인철입니다. 라이트 치는 백인철. 랩트를 받아쳤던 김정호입니다. 거리 좁혀 들어오고 있는 백인철. 1회전부터 경기를 잘 풀어나가고 있는 백인철 선수입니다. 랩트 받아쳤던 김정호 선수입니다. 라이트 치는 백인철. 랩트 라이트. 다시 주춤거리고 있는 김정호 선수입니다. 무너지는 김정호. 김정호. 백인철 거리 좁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계속 대쉬어 들어가고 있는 백인철입니다. 라이트 약간 짧았던 백인철입니다. 라이트. 예, 백인철이 가드는 올려야 될 것 같아요. 백인철 선수가 지금 적극적인 공격을 피워도 말이죠. 네. 가장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네. 라이트 치는 백인철. 계속 맨몸을 퍼붓고 있는 백인철 선수입니다. 김정호 선수는 배보다는 툭이 약한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버디 공격하는 백인철입니다. 라이트 치는 백인철입니다. 램프 라이트. 백인철의 맹공입니다. 맹공을 퍼붓고 있는 백인철. 1회전부터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라이트 크게 치는 백인철이었습니다. 다시 뒤로 유춤 물러서는 김종호 선수입니다. 역시 김종호가 노련하기 때문에 그 위기를 잘 피하고 있는 있습니다. 네, 백인철 선수가 여기서 놔주면 안 돼요. 네. 다시 밀고 들어오고 있는 백인철 선수입니다. 다시 랩트 치는 김종호였습니다. 김종호의 역습을 받았던 백인철입니다. 예, 가드가 내려오기 때문에 김종호를 부는 백인철입니다. 김종호 완투 두 개 들어오는 김종호입니다. 로프를 던지는 백인철. 일신일체입니다. 김종호의 역습입니다. 김종호의 대쉬. 김종호의 역습. 역습으로 나오고 있는 김종호입니다. 크린치를 했습니다. 다시 밀고 나오는 김종호. 랩트 치는 김종호. 공 올려서 1회전 경기 끝났습니다. 오일용 씨. 네. 예측을 불허하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아주 그 생각지도 못했던 네. 그런 장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1회 그 2분까지는 말이죠. 네. 백인철 선수가 일방적으로 몰아붙이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김정호 선수가 또 2분 30초 경부터는 또 살아나가지고 네.
또 일방적인 공격을 퍼부었어요. 네. 근데 백인철 선수도 마지막에 가서는 조금 흔들리는 듯한 네.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자, 이 백인철 아마 백인철 선수가 말이죠. 네. 그 한창 그 잘 올라갈 때 말이죠. 네. 그때 놔둔 것이 아마 그 한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오일룡 씨가 여기서 살려주면은 위험하지 않냐. 네. 화를 자주 네. 할 것 같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제 협공을 당했죠.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예, 그 역으로 나왔습니다. 절대 그 찬스를 놓쳐서는 안 되겠어요. 네, 2회전에서 다시 맞았습니다. 현재로 밀고 나오고 있는 김정호입니다. 김정호가 먼저 밀고 들어오고 있어요. 밀고 들어오는 김정호입니다. 오히려 김정호가 이제 2회전에서 먼저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시 렙티 치고 나오는 김정호입니다. 예, 백인철이 스트레이트에 약하다는 것이 다시 한번 증명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네, 김정호 선수가 아마 굉장히 물고 늘어질 거예요. 네. 다시 자세를 가다듬은 백인철입니다. 서서히 다가서고 있는 백인철. 전열을 가다듬은 백인철 선수입니다. 동양 주니어 미들급 타이틀 매치입니다. 동양 태평양 주니어 미들급 타이틀 매치. 라이트 치는 백인철입니다. 다시 서서히 적분전 시도하고 있는 백인철 선수입니다. 라이트 치는 백인철. 들어오다 얻어맞았던 김종호입니다. 다시 받아치는 백인철입니다. 왼손잡이. 다시 라이트 치는 백인철. 라이트 스트레이트 크리니티였습니다. 라이트 훅을 턱에 시키는 백인철 선수입니다. 2회전에서 맞서고 있습니다. 동양태평양 주니어 미들급 타이틀 매치입니다. 라이트 얻었던 백인철. 그러나 렌트 응투하는 김종호. 김종호 선수는 왼손잡이입니다. 서서히 나가서 보이는 김종호입니다. 레프트 치고 들어오는 김종호. 라이트 치는 김종호. 서서히 나가서고 있습니다. 레프트 앞받쳤던 김종호. 높으로 등지고 있는 백인철. 살짝 빠져나오는 백인철입니다. 라이트 앞받치는 백인철입니다. 들어오다 얻어맞았던 김종호. 2회전에서 맞서고 있습니다. 관중들 흥분합니다. 서서히 나가서고 있는 백인철입니다. 다시 밀고 나오는 김종호. 서서히 다가서고 있는 백인철. 라이트를 허치는 백인철이었습니다. 라이트 렙트 백인철. 그러나 역습으로 나오고 있는 김종호. 김종호 역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다가서고 있는 김종호. 와, 다시 라이트 치는 백인철입니다. 밀고 나오고 있는 김종호. 코너 쪽으로 몰리고 있는 백인철입니다. 완투 치는 김종호. 김종호의 대치. 계속 밀리고 있는 백인철입니다. 로프로 등지고 있는 백인철. 김종호 내쉬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밀고 들어오고 있는 김종호. 끈질 뒤에 살려먹고 있습니다. 계속 랩스를 던지는 김종호. 백인철이가 저기서 나와야죠. 나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네요. 다시 밀고 들어오고 있는 김종호였습니다. 아, 김종호도 들어오다가 또 다시 빠져나갔습니다. 다시 다가서고 있는 백인철. 무척 그 힘든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두 선수가요. 백인철 선수도 다리가 조금 풀린 네, 것 같죠. 예, 두 선수가 그 스피드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버디 공격하는 백인철입니다. 랩트 치는 백인철. 라이트 앞받쳤던 그러나 밀고 들어오는 김종호입니다. 프렌치 됐습니다. 김종호 선수가 딱딱 끊어지는 펀치가 없어요. 네. 전부 다 밀어치고 있습니다. 김종호 선수의 그 끊어지는 펀치가 있으면 백인철도 좀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 선수가 전부 다 자기 페이스를 잃고 있습니다. 네. 자기 정신으로 싸우는 것 같지가 않아요. 네, 흥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라이트 치는 백인철. 라이트 스트레이트 두 번 시도시키는 백인철. 여기서 백인철이 또 늦어주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다시 라이트 치는 백인철. 공 올려서 2회전 경기 끝났습니다. 여기는 진주 경남 학생체육관입니다. 아침부터 왜 그런가? 대회에서는 그 김종호 선수가 먼저 밀고 나왔어요. 네. 백인철 선수의 입장에서는 이 한판 승부는 결국 그 놓칠 수 없는 일전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선수로서도 모든 것을 건 시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백인철답지 않게 너무 흥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기 베이스를 이제는 찾아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백인철 선수가 이렇게 흥분하면서 경기한 일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25번을 싸웠지만은 네. 이렇게 흥분해서 자기 페이스를 잃고 있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네. 무척 그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았나 네. 생각이 되네요. 김정호 선수의 입장에서는 말이죠. 그렇게 부담이 될 시합이 아닙니다. 네. 이기면 커다란 행운을 얻는 것이고 네. 저도 그만이죠. 네, 라이트. 그런 시합이죠. 네. 라이트 큰 걸 맞았습니다. 김정호 선수. 라이트 치는 백인철. 아무래도 그런 면에서는 백인철이 불리한 거죠. 심리적으로. 네. 네. 쫓기는 입장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서서히 다가서고 있는 백인철입니다. 25연속 KO승을 기록하고 있는 백인철 선수. 과연 김종호 선수를 다시 KO로 누일 것인지. 이제 3회전 경기에서 맞서고 있습니다.
일진 1투를 거듭하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잘 싸우고 있습니다. 레프트로 톡 던졌던 백인철입니다. 서서히 다가서고 있는 백인철 선수입니다. 레프트 치는 백인철. 백인철 거린 좁혀들어 하고 있습니다. 맞받아 칠 자세 김종호 선수입니다. 라이트 치는 김종호. 라이트 약간 미치 못하는 백인철입니다. 버디 공격하는 백인철입니다. 서서히 다가서고 있는 백인철. 라이트 치는 백인철. 얻어맞는 김종호였습니다. 턱에 얻어맞았던 김종호. 서서히 다가서고 있는 김종호 선수. 김종호 선수 다른 때보다는 아마 잘 싸우지 않다는 그런 그 생각이 드네요. 네, 라이트 치는 백인철입니다. 라이트 스트레이트. 라이트 계속. 스트레이트를 너무 많이 맞아요. 네, 김종호 선수 다시 라이트로 얻어맞는 김종호입니다. 다시 라이트 치는 백인철입니다. 그러나 라이트를 맞으면서도 라이트를 다시 응수하는 김종호 선수입니다. 크런치를 했습니다. 백인철 선수는 레프트에 견제타가 있어야 되는데 네. 계속해서 이제 라이트부터 나가고 있습니다. 네, 단발이 먼저 나가기 네, 때문에 흥분한 네. 징조예요. 네. 백인철의 그 연타는 아주 그 위력적이었었는데 네, 아무래도 펀치의 파괴력에서는 백인철 선수를 사야 되겠죠. 네. 다시 다가서고 있는 백인철입니다. 라이트 허치는 백인철. 머디 공격하고 들어오는 김정호입니다. 밀고 들어오는 김정호. 다가서고 있습니다. 레프트 치는 김정호. 김정호의 대시 밀고 들어옵니다. 김정호가 밀고 있습니다. 살짝 빠져나오는 백인철. 다시 라이트 치면서 왼쪽으로 돌고 있는 백인철입니다. 서서히 다가서고 있는 백인철입니다. 로프로 등지고 있는 백인철. 다시 왼쪽으로 돌고 있습니다. 레프트 치는 백인철. 레프트 공사는 김정호입니다. 포기 히트시키는 김정호. 가볍게 맞았습니다. 서서히 나가서고 있는 백인철입니다. 라이트 치는 백인철. 주춤했던 김종호입니다. 다시 네. 밀고 나가고 있는 백인철. 주춤거렸죠. 네, 이렇게 주춤할 때 몰아쳐야 네. 되는데 역시 연결타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네, 백인철이 이렇게 연타를 못 치지는 않았는데 무척 흥분했다는 증거가 이런 데서 찾아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너무 조심스러운 컨트롤을 네. 하니까 네. 한 방을 맞춰놓고도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라이트 치는 백인철입니다. 대신 봉이 구제를 했습니다. 3회전 경기 끝났습니다. 아, 우리 네, 백인철 선수와 김경호 선수의 3회전 경기가 끝났습니다. 여기는 진주 학생 체육관입니다. 아, 3회 그 끝날 때쯤에서는 백인철의 라이트가 아주 큰 게 터지지 않았습니까? 네, 김경호가 정신을 잃었었는데 네, 네. 지금까지 그 객관적인 데이터로 봐서도 백인철 선수가 실수를 하지 않으면 이길 것이다. 네. 이런 것이 그 대체로반 전문가들의 의견이 아니었습니까? 네. 근데 지금 아마 백인철 선수가 시동이 늦게 걸려서 그렇지 네. 게임은 착실히 리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점수 면에서 아무래도 백인철 선수가 앞서 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할 수 있겠죠. 3회 끝날 때쯤에서는 아주 큰 거를 맞았었습니다. 김종호 선수가. 서서히 다가서고 있는 백인철입니다. 지금 백인철 선수가 좋은 것을 맞춰놓고도 들어가지 못하는 네. 그러한 결점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차츰차츰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 네. 것 같아요. 밀고 들어오는 김종호였습니다. 레프트 치는 백인철. 다시 밀고 들어오는 김종호. 서서히 다가서고 있는 백인철. 밀고 들어왔던 김종호입니다. 왼손잡이 김종호. 마디 공격하는 김종호입니다. 레프트 치는 김종호. 왼쪽으로 돌고 있는 백인철 선수입니다. 서서히 다가서고 있는 백인철. 완전히 가드를 내렸습니다. 라이트 치는 백인철이었습니다. 레프트 치는 김종호. 그러나 라이트 받아 치는 백인철이었습니다. 밀고 나오고 있는 김종호. 왼쪽으로 돌고 있는 백인철입니다. 계속 다가서고 있는 김종호. 라이트 치는 백인철. 백인철이 라이트 단방을 넘어 노리는 것 같습니다. 다시 밀고 들어오는 김종호였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카운터 한 방을 노리는데요. 네. 좀처럼 기회를 포착하지 네. 못하고 있어요. 다시 라이트 치는 백인철이었습니다. 라이트 얻어맞는 김종호였습니다. 서서히 다가서는 라이트 클린 있습니다. 백인철 쪽에서 미친 거리는 김종호. 크게 두 방을 얻어맞는 원투 치는 백인철. 백인철의 넷입니다. 라이트 치는 백인철. 라이트 핀 네. 나갔습니다. 너무 욕심을 부리는 백인철 선수입니다. 극한 상황까지 온 것 같아요. 네, 레프트 치는 백인철. 비틀거리면서도 계속 역습으로 나오고 있는 김종호 선수입니다. 홀딩하는 김종호. 다시 다가서고 있는 백인철입니다. 그러나 김종호 선수도 잘 싸우고 있습니다. 레프트 치는 김종호. 예, 김종호의 레프트 카운터였습니다. 레프트 치는 백인철. 라이트 치는 백인철. 그러나 김종호 역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코피를 흘리고 있는 김종호입니다. 다시 다가서고 있는 김종호. 레프트 치고 나오는 김종호 선수입니다.
쓰러질 듯 하면서도 노련하게 버티는 거 김정호 선수입니다. 역시 네. 그 백전 노장다운 그런 면모를 보여줍니다. 역시 경험이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네. 잘 견뎌 나가고 있습니다. 네. 크런치 됐습니다. 바디 공격하는 백인철입니다. 러프를 등지고 있는 김정호. 다시 밀고 나오고 있는 김정호. 라이트 치는 백인철이었습니다. 다시 다가서는 백인철. 거리 옆에 들어가는 백인철. 다운! 아, 다운이 되나 했는데 다시 코너로 몰리는 김종호입니다. 라이트 아파. 다운입니다. 다운. 네, 스탠딩 다운이에요. 스탠딩 다운이죠. 카운트를 하고 있습니다. 주심 강규선 씨 계속 카운트를 하고 있습니다. 더 몰려서 4회전 경기 끝났습니다. 오일용 씨, 이 4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큰 걸 맞춰서 다운을 뺏었잖아요. 네, 마지막 다운은 아주 그 큰 다운이었어요. 네, 경기를 그 마무리 질 수 있는 네. 그러한 좋은 그 스트레이트를 맞췄었는데 공이 결국 살려주고 네, 말았습니다. 공이 구제를 해줬습니다. 아무래도 지금까지의 경기를 보니까 말이죠. 네. 김정호 선수가 조금 역부족이 아니냐 하는 네. 생각이 드는군요. 김종호 선수가 2회에서 역습으로 나올 때만 하더라도 아주 그 경기의 양상이 어떻게 바뀔는지 예측하기 네. 어려웠었는데 이 경기가 있기 전까지만 해도 백인철 선수의 별명이 그 표범이 아니겠습니까? 호랑이죠. 그래서 그 백인철 선수는 하루 강아지 법무선 줄 모른다 네. 이런 말을 했고 김종호 측에서는 이제 종이 호랑이는 들깨 한 대도 물린다 네. 김정호 선수의 별명은 또 들깨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입시름까지도 했는데 네. 역시 한계점까지 온 것 같군요. 네. 그 종이 호랑이가 되느냐, 이제 진짜 그 호랑이가 되느냐, 네, 진짜 그 네. 들깨가 되느냐 네. 이러한 싸움입니다. 5회전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정호 선수와 백인철 선수, 백인철 선수와 김정호 선수의 동양태평양 주념이들과 파이팅 매치입니다. 다시 라이트로 히트시키는 백인철입니다. 랩트 히트시키는 백인철. 계속 밀고 있는 백인철입니다. 계속 충격을 받고 있는 김종호 선수입니다. 서서히 나가서 보이는 백인철입니다. 다시 거리 좁혀 들어가는 김종호. 밀고 나왔던 김종호입니다. 다가서는 백인철. 랩트 치는 백인철. 그러나 랩트 크게 응수했던 김종호. 머디 공격하는 백인철입니다. 다시 양 폭을 휘두르는 김종호 선수입니다. 김정호 선수 아주 끈질깁니다. 네, 끈질깁니다. 무너질 듯 하면서도 계속해서 주먹이 나오고 역습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를 잘 버티고 있는 김정호 선수입니다. 서서히 다가서고 있는 김정호입니다. 다시 라이트 카운터를 노렸던 백인철 선수입니다. 라이트 스트레이트 랩트 치고 나가는 김정호. 랩트를 계속 던지는 김정호. 크런치 됐습니다. 계속 다가서고 있는 김종호입니다. 로프로 던지고 있는 백인철. 네, 저렇게 골못든 권투로 하면 안 되죠. 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중량급 선수가 아니겠습니까? 네. 백인철 위에서도 저러한 태도를 취하면 안 네. 됩니다. 아무리 자신이 있다 하더라도 네. 네, 성실하게 경기를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원투 치고 들어오는 김종호였습니다. 다시 다가서고 있는 김종호입니다. 로프로 성지고 있는 백인철 크리치 됐습니다. 다시 떨어졌습니다. 라이트 치는 백인철이었습니다. 다시 역습으로 나오는 김종호. 랩트 치는 김종호. 랩트 김종호. 저런 걸 맞아주면 안 되죠. 네, 다시 랩트 치는 김종호. 가드를 완전히 내린 백인철 선수입니다. 로프로 성지고 있습니다. 계속 몰아치고 있는 김종호입니다. 김종호의 대쉬. 저걸 대해줘서는 안 되는 거죠. 네. 백인철이요. 그 맞으면서도 한 방을 노리려고 무척 그 찬스를 엿보는데 백인철이. 중량급 선수는 일격에 무너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절대 방심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완투 치는 백인철. 김종호 선수도 5회에서는 잘 싸우고 있습니다. 4회 다운당했던 선수답지 않게 아주 잘 싸웁니다. 김종호. 다시 밀고 들어가고 있는 백인철입니다. 로프로 던지고 있는 김종호. 다시 랩트 치는 김종호. 당선은 김종호입니다. 랩트 약간 짧았습니다. 김종호. 공 올려서 5회전 경기 끝났습니다.
자, 오일용 씨, 이 5회전까지 왔습니다. 이 백인철 선수는 풀라운드로 뛰어본 그 경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까지 그 평균 이 선수가 뛴 것을 보니까 말이죠. 네. 6라운드 정도가 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예, 물론 뭐 지금 식으로 나간다고 하면은 백인철 선수가 이길 확률은 충분한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선수들끼리의 그 동양 타이틀 매치에서는 이변이 상당히 많지 않았습니까? 네. 이를테면 황종환 선수와 유한길, 네. 정상일 선수와 김영년, 오영세와 이제 문태진, 황충재, 황준석, 양홍수, 신희섭, 네. 이러한 시합에서는 전부 다 도전자가 이긴 그러한 그 아주 희한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합이 있기 전에도 이러한 또 전철이 나오지 않겠느냐 해서 흥분도를 했었는데 지금 경기의 흐름으로 봐서는 백인철 선수의 페이스입니다. 네. 예, 백인철도 이 이상호 선수에게서 챔피언 그 자리를 뺏을 때는 12회 KO로 이겼죠.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 라운드에서 KO를 이겼죠. 네. 다시 서서히 나가서 보는 백인철 선수입니다. 6회전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12회전 경기 중 6회전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서히 나가서 보는 김종호입니다. 좌우로 돌고 있는 백인철. 레프트 치는 김종호. 서서히 다가서고 있는 백인철입니다. 거리 좁혀 들어가는 백인철. 머디브로 공격했던 백인철입니다. 서서히 다가서고 있는 백인철. 동양태평양 주니어 미들급 타이틀 매치입니다. 챔피언인 백인철 선수와 도전자인 김종호 선수의 경기입니다. 이 6회전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긴장된 분위기입니다. 머디 네, 공격했던 백인철. 아주 네. 좋았습니다. 다시 머디브로 백인철의 머디브로 했습니다. 다시 원투 치는 백인철. 홀딩하는 김종호였습니다. 김종호 선수의 입장에서는 백인철 선수의 라이트를 견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그렇지 않고서는 게임의 실마리를 풀 수가 없어요. 네. 다시 밀고 들어오는 김종호입니다. 크런치를 했습니다. 자, 이 김종호 선수는 29살 아닙니까? 네, 네. 72년에 이제 프로로 데뷔했으니까 네. 11년생입니다. 그렇죠, 11년. 네, 아주 노장이죠. 네, 노장. 아마 우리나라 현역 선수 가운데서는 제일 노장이 아니겠느냐 하는 네. 생각이 드는군요. 네, 김종호 선수, 그 백인철 선수는 21살이거든요. 네. 한참 그 기운이 날 그 나이입니다. 서서히 다가서고 있는 백인철입니다. 아주 그 김종호 선수도 예, 한참 뻗어나는 백인철 선수를 맞이해서는 일단 잘 싸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주 선전하고 있어요. 네. 레프트 치는 백인철이었습니다. 그러나 원투 밀고 돌았던 김종호 크런치 됐습니다. 6회전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종호 선수는 지금까지 다운을 당한 적은 있지만은 네. 다운을 당하고 부상으로 TKO 당한 적은 있지만은 네. KO로 진 적은 없습니다. 네. 라이트 치는 백인철이었습니다. 레프트 라이트 치는 백인철. 다시 로프로 던지고 있는 김종호 머디 공격하는 백인철입니다. 다시 그 김종호가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백인철 선수가 축적된 힘이 아주 많아요. 네, 원투 양 훅을 맞았던 김종호입니다. 다시 박수 되겠습니다. 다시 라이트 치는 백인철입니다. 6회전 끝났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장기화될 조짐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겠죠. 네. 두 선수가 지친 상태에서는 좀처럼 그 강력한 펀치가 안 나오기 때문에 네. 아마 7, 8에 9 이런 정도가 그 고비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네. 생각이 드는군요. 어쨌든 지금 김종호 선수는 그 강한 정신력으로 버틴다 할까 말이죠. 네. 굉장히 끈질기게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예, 노장인 김종호 선수가 이렇게 버티는 것은 그 예, 박수를 좀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 높이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그 젊은 선수에게는 절대 질 수 없다 하는 네. 그 강한 정신력으로 지금까지 용케 버텨왔습니다. 네. 아마 이거 자라나는 후배들이 이런 그 정신력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7회전에서 맞서겠습니다. 백인철 선수와 김종호 선수의 동양 태평양 주니어 미들급 타이틀 매치입니다.
근데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이 백인철 선수는 12회에도 KO 이긴 경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마무리가 지어질는지. 김종호 선수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 카운터를 전문으로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아마 힘을 축적하면서 말이죠. 네. 길목을 지키면서 예, 백인철 선수가 들어오는 길목을 지키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렇게 줄줄줄줄 쫓아다니다 보면은 힘의 소모밖에는 없습니다. 네. 그래부터 치는 백인철입니다. 레프트 백인철 그러나 라이트홍수하는 김종호 선수입니다. 레프트 치는 백인철 레프트 백인철 김종호 선수도 레프트로 응수했었습니다. 동양태평양 주니어 메들급 타이틀 매치 챔피언인 백인철 선수와 도전자인 김종호 선수의 경기를 중계방송 해드리고 있습니다. 7회전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2회전 경기 등 7회전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너쪽으로 몰려있는 백인철입니다. 밀고 들어오는 김종호 김종호의 대쉬 김종호 계속해서 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대 공격하는 백인철입니다. 레프트 치는 김종호 레프트 김종호 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속 대쉬에 들어오고 있는 김종호 김종호가 밀고 있습니다. 로프로 던진 백인철 브리치됐습니다. 다시 떨어졌습니다. 레프트 치는 김종호 서서히 다가서고 있는 김종호입니다. 완 투 크린치됐습니다. 백인철 선수도 지금 저 김종호 선수를 데리고 노는 네. 그런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지금도 라이트 김종호 맞았습니다. 다시 라이트 맞는 김종호 백인철의 대쉬 라이트 큰 걸 얻어맞는 김종호 네, 완전히 찬스예요. 네. 여기 찬스인데 다시 라이트 스트레이트 백인철 다시 라이트 치는 백인철 계속 라이트만 던지고 있습니다. 홀딩 강규신 주심 선수로 뛰어났습니다. 김종호 선수의 정신력 대단합니다. 어디로 네, 가져가야죠. 다시 카운터를 합니다. 강규신 주심 카운터를 할 네, 이건 경기 중단시켜야 될 것 같네요. 오일룡 씨, 네. 백인철 선수가 7회 KO 승을 거뒀는데 네. 정말 그 힘든 경기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백인철 선수의 입장에서는요. 예, 아무래도 그 신경이 쓰이는 네. 그러한 경기였습니다. 노장 실력의 그 김종호, 차이는 예, 김종호 선수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그 혼신의 힘을 다한 네. 그런 그 베스트를 다한 시합이었는데 네. 한마디로 얘기해서 역부족이었습니다. 노장 김종호 선수가 그 백인철의 상대는 결국 되지 못했다. 네. 이런 결론밖에는 낼 수가 없을 것 네. 같아요. 역시 백인철 선수가 무슨 실력에서 힘든 경기였다 하는 것보다는 심리적으로 우선 그 쫓기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네. 힘든 경기 아니었냐 생각이 드네요. 아무래도 그 지금 백인철 선수는 WBA 주니어 미들급 3위에 기록되고 있는 선수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실상은 김종호 선수 정도는 네. 가볍게 요리를 해야만 네. 앞으로 그 남은 스케줄에서 말이죠. 네. 좋은 그 성적을 얻을 수가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네. 참 그 사실 그 백인철 선수가 25전 25KO승 이제 26전 26전 KO승인데 전인 미답의 그 대기록을 세우고 있는 입장에서 김종호 선수는 가볍게 요리해 줬음 하는 것이 그 팬들의 그 바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경기 중반에서는 조금 주춤거렸죠. 네. 그래서 그것이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만 네. 오늘 계속해서 여유 있는 네. 그러한 경기 운행은 했습니다. 네. 김성도 부산 경남 지회장이 백인철 선수에게 챔피언 인정서를 주고 있습니다. 백인철 선수에게 동양태평양 주니어 미들급 그 챔피언 인정서가 주어졌습니다. 작년에 그 황중재 선수가 이기치 않게 그 황준석 선수에게 무너져가지고 네. 피피노 쿠에바스와의 결정전에 못 나가고 말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 그 황중재 선수를 키우고 있었던 것이 극동 프로모션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이 백인철 선수를 데리고 있는 것이 극동 프로모션. 네. 그래서 오늘 시합에 대해서는 아마 극동 프로모션 측에서 네. 상당히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혹시 잘못되지나 않나 해서 말이죠. 그런데 용케
아주 그 가볍게 김정호 선수를 물리쳐서 네. 5차 방어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어쨌든 그 예, 이런저런 여러 가지 그 사정으로 인해서 백인철 선수의 입장에서는 무척 그 신경 쓰이는 일전이었던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네. 이제 그 백인철 선수가 동양태평양 주니어 미들급 그 타이틀 매치에서 예, 3편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예, 어쨌든 백인철 선수는 그 예, 세계 정상의 문을 이제 놓고 할 날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데 예, 말씀드리는 순간 그 백인철 선수가 저희 중계방송 속에 왔습니다. 자, 백인철 선수 예, 축하합니다. 아, 오늘 그 김정호 선수와 싸우는데 그 관심이 많이 집중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백인철 선수는 호랑이고 김정호 선수는 들깨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김정호 선수 입장에서 백인철은 종이 호랑이다. 들깨 맛을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경기가 조금 힘들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저는 상대방이요. 네. 워낙 끈질긴 선수이기 때문에요. 네. 초반에 막 몰아붙일 찬스가 나면요. 네. 막 몰아붙이다가요. 네. 안 가지 않으면 쉬려고 그러세요. 네.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노란 선수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머리에 충격을 받는 네. 눈으로 되기 쉽기 때문에 네. 서서히 뭐 침묵을 시키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장기전을 손으로 가겠다 그런 생각이었습니까? 네. 그런데 그 김종호 선수도 2회 끝날 때쯤 해가지고요. 네. 1회 전에 몰아치지 않았습니까? 네. 2회 끝날 때쯤 해가지고는 그 백인천 선수도 그 카운터를 맞아가지고 조금 더 자세가 풀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들어가다 맞았기 때문에요. 네. 충격은 받지 않았고요. 네. 약간 다리가 휘청했었죠? 네. 그때 가슴이 뭐 출렁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맞아볼 만하다고 생각했어요. 맞아볼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런데 백인철 선수의 라이트를 아주 정확하게 잘 맞췄는데도 김종호 선수가 충격을 받는 듯하다 다시 살아나고 네.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무리를 하지 않으려고요. 네. 서서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서히 치밀전까지 가다 보면요 네. 침몰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서서히 경기를 풀어나갔습니다. 네. 그리고 백인철 선수는 그 늘 얘기하지만 스트레이트 선수에는 좀 취약점이 있지 않냐 하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뭐 저도 아무래도 이 권투는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저도 가끔 싸우다 보면 이 실마리가 잘 풀리지 않는 그런 경우가 네. 있어요. 네. 그럴 때면 이제 스트레이트를 하나씩 가끔 맞고 그러는데요. 네. 앞으로는 보완을 해야 되겠죠. 나가려면은 네. 보완을 해가지고요. 자, 이제 세계 무대 얘기를 하셨는데 세계 이제 동양 정상은 이제 올라와 있고 네. 이제 그 세계 정상만 남았는데 네. 세계 정상을 한번 두드려야죠. 네. 앞으로 계획을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죠. 예, 저는 뭐 계획이라는 자신이 모르고요. 네. 뭐 저를 지도하고 계시는 권재우 극동체권의 네. 권재우 트레이너님께서요. 네. 다 맡고 계시고 네. 또 그 스케줄은 우리 회장님으로 계시는 전호연 선생님께서 네. 다. 그 뒤책임이 있기 때문에요. 네. 저는 운동만 할 뿐에 따릅니다. 네. 어제 그 장정구 선수가 세계 정상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예, 백인철 선수도 금년에는 세계 정상에 오르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네.